안녕하세요, 류빈 치과입니다. 원장님, 혹시 두통도 심하고 목이 뻣뻣해서 목에 통증이 있는 사람들이 할수 있는 마사지나 어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? 목이 뻣뻣한 거, 흉쇄를 들고 오니 아픈 겁니다. 자,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 누르면 여기 만져지는 거 있죠? 자, 한번 만져보도록 하세요. 네. 그렇죠. 이부터 쭉 내려갑니다. 귀 바로 뒤에서부터 쭉 내려가면서 밑으로 쭉쭉 더 내려가면서 쭉 내려가면 더. 자, 여기까지 만져지죠? 네. 고개를 조금 더 숙여보세요. 이렇게 숙여보면 더잘 만져집니다. 네, 쉽게 만질 수 원장님. 있어요. 이게 요령이에요. 고개를 옆으로 돌리면서 숙인다. 그러면 이제 만질 수 있는데 좀더 내려갑시다. 더 내려가보면 여기까지. 자, 여기가 흉골, 쇄골이 있어요. 이 가지가 옆으로 가는 가지, 앞으로 가지가 있는데 이 앞으로 가지까지 풀어줘야 됩니다. 그래서 다 이제 만져보세요. 쭉 누르세요. 이렇게 한참, 한 1분 정도를 쭉 누릅니다. 한참 누르고 있으면 풀어져요. 너무 세게 누르면 멍이 들거든요. 빨갛게. 그러니까 적당한 힘으로 최대한 두껍게, 자, 더 넓게, 네,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쭉, 자, 그렇죠. 쭉. 자, 한참씩 이렇게 눌러주시는 거예요. 위에서 아래까지. 눌러보면 아픈 부분들이 있거든요. 아픈 부분을 중심으로 더 오래 눌러주시고, 아래까지, 네,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아, 네. 자, 이렇게 흉쇄를 두르고 마사지를 하니까 이 옆쪽의 머리가 굉장히 시원해지고 목이 이 오른쪽에 비해서 굉장히 편안한 느낌이 드네요, 원장님. 감사합니다.